거예요. 살다 보면 즐거운 날, 살다 보면 올 거예요. 아까 가짜라고 따지면서만 어쩌라고 그래. 그래도 앵콜이야. 그래도 태진아 선배님보다 노래는 못해도 내가 젊으니까 괜찮지. 그래. 사실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공연을 많이 다닙니다만은 진성 씨도 그렇고 박구윤 씨, 박상철 씨가 다 품바 무대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스타가 안 됐습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저도 강릉 단오제서부터 이 강원도 땅을 묘하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전국을 돌면서 오셔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태진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비록 가짜지만 아니 앉아 계세요. 내 앵콜 받아드릴게. 그래 해줄게. 원래는 태진아 이제 선배님이 가짜로 왔기 때문에 그분의 노래 메드리를 불러야 됩니다. 메드리를 한번 할까요? 아니면 일반 노래를 한번 할까요? 메드리 한번 해드릴까? 네. 옥경이서부터 원래 태진아 선배님이 스타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옥경이로 인해서 그 노래로 떴습니다. 그래서 옥경이와 메드리 엮어서 옥경이 뭘로는 너 안 돼? 옥경이 여기 옥경이 단원이 있어요? 옥경이 아 있구나. 아, 그러면 또 이 단체는 또 옥경이가 있었네. 옥경이. 자, 그러면은 그 11번인가 그렇죠? 이? 자, 그러면 태진아 선배님 메들이 미라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메들이 한번 시원하게 하고 한 번에 안 계셔도 마무리까지 깨끗이 되겠습니다. 자, 계신 분들에도 노래하면 가자고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나요? 여섯 명이 저쪽에 많잖아. 아 많잖아. 나 진짜 이날일 때까지 태진아 공연을 다녔지만 이렇게 많은 데서 공연해 본 건 처음입니다. 진짜. 아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그 모든 단원들 저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해주고 또 가야지 사람 없다고 그냥 가버리면 또 내가 욕먹어요. 그죠? 근데 내일도 한번 더 올까요? 그러면 내일 홍보 많이 하겠습니까? 네. 그럼 내가 내일 한번 더 옵니다. 서울 공연하고 바로 내려오니까 내일 저녁에도 많이 오세요. 아셨나요? 네. 그런 의미에서 메드리 옥경이를 출발해갖고 한번 모셔드립니다. 노래이야! 가자! 옥경이가 처음에 나가는 거 있어. 그러면 10번은? 무효의. 네? 그러면 12번? 아, 저게 지금 순서가 좀 잘못돼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케이. 자, 이거 맞아요. 네. 잘못했어요. 아, 그렇지. 자, 노래야 한번 가자고 한번 몇 분이 안 계셔도 외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야! 가자! 자, 내일 한번 더 모시기로 약속하면서 서울 갔다가 제가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에헤이. 이름을 물어봐도 물어보니
Thank you.
약속을 지킵니다만은 내일 비가 와도 고성 국민의 날이니까 내일 태진아가 한 번 더 온다는 거를 분명히 약속드리고 내일 근데 지금 낮에도 못 오고 밤에 옵니다. 근데 태진아 분이 서울에서 지금 내려오셨죠? 그렇죠. 근데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늦게 밤에 시끄러워. 옆에서 보니까 눈 반대인 것 같은데요? 옆, 옆 선글라스 한번 벗어보시죠. 눈땡이 방땡이가 돼 있어가지고. 네. 예. 아까 그 새끼. 아, 우리 저기 그 어떻게 또 나홍주를 알고? 아 인터넷으로. 아 유튜브를 많이 보셨구나.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공주가요 비가 오는 바람에 하루 종일 비가 와가지고 노래를 지금 오늘 제대로 못했어요. 아 내일 또 와요? 네 그러면 내일 시킬게요. 네. 뭘 오해했니? 나 오늘 나와있냐? 자, 네 공주가 나와야지 좀 약간 분위기가 좀 살려. 나공 봐봐 여기 또 나공주 나공주 하잖아. 또 나와라. 이제 야 어디서 봤어요 얘? 봤어요? 어디서 봤더래? 아까 낮에 봤어요. 아, 아 그렇구나. 그걸 몰랐네. 딱 걸렸지. 딱 걸렸지. 그러면은 여기 우리 이쪽에 있는 분하고 이쪽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또 있으니까 우리가 단 한 사람이 있더라도 죄송해요. 그럼 우리 또 수정 형이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 수정 형이 누구예요? 있어. 여기 저기 총 책임자. 근데 아까 낮에까지만 해도 이제 무대에서 마이크를 같이 쓰다 보니까 마이크가 계속 끊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끊기네. 응, 괜찮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저희들 영업 끝날 시간대까지 우리 공주가 그냥 메들리로 쭉 가겠습니다. 네, 이쪽한테 우리 사장님한테 그 큰 돈을 쓰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니 근데 까딱하면 뒤에서 추망쳐서 쓰면은 20만원 안 나왔을 텐데, 아우, 참, 20만원 엄청 큰 돈인데, 예. 그러면은 우리 공주가 편안하게, 예. 뒤에 엄마도 또 왔고, 동생도 와있기 때문에. 아,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편하게 들려, 편하게. 예. 그래도 이게, 그, 나공주 하면은 이 강원도 또 나와바리. 예. 근데 나와바리인데 선생님 뭐, 사람들이 하나도 몰라봐. 네. 괜찮아요. 강릉 가야지 알아보는. 네. 근데 집에 안 가요? 아 저기 여기 아파트. 그러시구나. 아 마이크대로 엎어지 놓고 다닐 텐데. 근데 시끄럽죠 많이. 많이 시끄럽죠. 아 좋아. 아유 근데 아 민원 안 돼. 이 동네는 희한한 동네. 민원이 안 들어가요? 아 이렇게. 아니 근데 저희들은 저희들이지만은 저 무대가 바로 직선으로 이제 뻗어가지고 더 시끄러울 것 같은데 우리는 오늘 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낮에는 없습니다. 아 낮에는 없구나. 그러면은 좌우지간에 노래 한번 합시다. 네 노래 한곡 해요. 그렇지. 아니 뭐 혹시 듣고 싶은 거 있어요? 돈도 큰돈 듣는데. 보릿고개. 보릿고개요? 아 그거 빼고 다 할 줄 아는데. 아 편안하게 해 그냥. 네 그냥 해줘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네. 보릿고개 딱 해도 네가 뭐 솔직히 노래 잘하는 건 아니잖아. 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굴이 이쁘니까 그냥 얼굴을 들어도 돼. 알겠어. 뭐 얼굴 이쁘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 정도, 아니 이 정도면 이쁘잖아요. 네. 안 이뻐요? 너는 저를 안 보니? 집에 가요. 아니 근데 진짜로 참 대단한 게 뭐냐면은 네. 여기 유튜브를 매일 보셨다고 했으니까 알겠지만은 옛날에는 머리가 길었잖아요. 네, 머리가 길어가지고 머리 위로 땄었는데 이제는 좀 연장소에 좀 승부를 건다고 매일 불쌍했어 매일 아 네? 얘 원래 인생이 불쌍해 네. 아빠한테 버림받고 네. 그래도 이제 저하고 같이 하면서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사이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네. 맞잖아 그거 아닌데 뭘 아니야 내가 아버지한테 자주 전화해달라고 했잖아 오늘 아버지 안 왔어요 왜 안 왔어 골프 치러 갔대요 야, 이 집안이 이래요. 우리, 저희들이, 비록 엿을 판매를 한다 해도, 아버님이 이제 골프 치러 다니고, 예. 네. 아버지 때문에 지금 어머님이 지금 집 나갈 지경입니다. 예. 네. 왜냐면 골프 때문에, 지금 이제 은행 대출까지 받으면서, 집 팔았지 하냐고. 좀 있으면 차까지 판다면서요.
아니 아파트 내놨대요. 자, 좌우지간에 보릿고개 그걸 한번 해드리고 혹시나 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노래 들고 싶은 노래 있으면 얘기하세요. 아들이요? 네. 동네 해주세요. 아, 이 동네가 참 워낙 조그마니까 네, 한 달에 것도 다 안 해요. 네. 아니면 그냥 이렇게 모여 앉아요. 왜? 옆으로 가요. 아니 보기 전 우리 언니 아직 안 갔네. 네, 유일하게 내 팬. 네. 어저께 계속 상식이 상식이. 자, 자우지간에 노래 보릿고개 그걸 한번 가봅시다. 혹시나 또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생각하세요. 얘가 다 불러줄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우리 여기 앞에 여성분은 뭐 오늘 기분 안 좋은 일 있어요? 아니 언니 이쁘지는 않은데 완전 귀여워. 이쁘지는 않은데 귀엽다고? 그게 더 심한 욕이에요. 자. 아니 예쁘단 말 들어봤어. 그러니까 이쁘다고는 얘기는 못하고 이쁜데 어딘가 좀 귀엽게 이게 이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보릿고개. 아니 노래 부를 때 이쪽 보고 하지 말고 이쪽 보고 하지 말고. 자 저기도 뭐해. 자 한번 가봅시다. 보릿고개 출발. 아 가자. 안녕하세요 강원 교수님 나은지 인사드려요. 네. 아까 태진아 그분은 서울에 올라간다 봐. 안 보이네. 우리 얼빵이 또 왔네.
그렇게 멋있다고. 아니 아버지 저 불알이 뭔지 몰라요. 네네. 네. 아빠가 한 번씩 좀 곡을 주면 안 되냐? 네, 아빠 말 들어. 딸님인데. 그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야 다시 태진아 나와라 그래. 아니 야 태진아 갔어? 아직 여기. 다시 태진아 나오라고 하면 되는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오케이. 한번 해보세요. 그 태진아 씨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까 노래 끝나고 바로 갔어요. 예. 자, 야 근데 아까 태진아 할 때보다 많이 왔네. 사랑은 저 쉽다 뱉었나 그걸 한번 하고. 야 우리 저기 아버님 아버님 하니까 딸 진짜 아버님. 아버님. 예. 12주 자녀분은 몇 명 계세요? 5명. 너 파고 들어가면 안 되겠다. 아니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은 얘 내가 저기 약 저기 뭐냐 양자금 내가 한번. 아니 아버지 돈 많아요? 20억은 되지. 아 그럼 저 좀 입양해 가실래요? 저 우리 아버지 마음에 안 든대. 아니 지금 왜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냐면은 딸이 이렇게 돈을 벌어갖고 여파로 갖고 돈을 벌면은 꼴도 치고 다녀.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네. 근데 호적을 파면 되지. 네. 파야죠. 어? 왜? 지금 뭔데 관리하려고. 피곤한가 봐. 예? 피곤한가 봐. 아, 피곤한가 봐. 아니, 왜냐면은 얘는 언제든지 피곤하게 보여. 그래서 지금 오늘 또 기분이 안 좋아. 왜? 지금 오늘 어저께 좀 우리가 꽝이었거든.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제부터 안 좋았죠. 근데, 아니, 왜 여기 고소미 일해야 돼서 동네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내일은 사람 많이 온대. 그래가지고 우리가 숙소에 있는데 이제 가가지고 큰 기대를 하고 아침 11시에 나왔는데 씨발 사람 하나도 없고 술 애새끼들만 왔다. 근데 아까 내가 또 물어봤어요. 내일 많을까 하니까 내일 엄청 많다고. 아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잠을 못 잤어 이틀 동안. 아 이틀 동안 여기서 시끄러워갖고. 아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이 여기 아파트에 있는 분들. 그래서 또 소리 나서 또 나온 거야. 내일 하루만. 네, 내일 하루만 더. 근데요. 아닌데 솔직히 다리 좀 오므려져요. 찔렸어요. 진짜 진짜 커서. 아니 지금 대부분 남자들이요 의자에 앉아 있으면 붕알이 좌측으로 쏠리면 좌측으로 있던가 우측으로 하면 우측으로 있던데 형님은 가운데 딱 나가 있어가지고. 야 진짜. 착해요. 그래, 괜찮아. 아니 근데 남자들이 붕알이 커야 돼. 형도 크죠. 아,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 남자들이 이게 지금 입이 크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야. 진짜로 뭘 모르고 그러는 거야. 진짜 이 조그만 사람들이 부잣집들, 이게 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왜? 부잣집 사람들은 진짜 어렸을 때 갖고 놀을 게 많아. 비행기도 갖고 놀고 기차도 갖고 놀고. 그런데 못 사는 사람들이 가져놓을 게 없잖아. 그럼 어떻게 매일 짓고 갔다가 댕겼다가 쪼그렸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키워가지고. 자 형은 어렸을 때 못 살았나. 자 우리 집에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존만해. 어렸을 때 야 뒤에 솔직히 자지끄석이다 한 번. 너는 해바라기 앉아있어. 자 그러면은 한번 가봅시다. 저기 사랑은 아무나 하나. 내가 큰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근데 야 아까보다 사람들이 많긴 많다. 저희들이요 원래는 이 시간에는 붙잡고를 안 치는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딱 끝나면은 이 반응이 좋으면은 공주하고 저하고 같이 듀엣으로 장구하고 북을 한번 쳐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모르면 치고 들어가. 자 지금 이 시간에 계속 자빠이 자지 뭐하러 기다렸나 너 술 드셨어요? 시끄러워서 나왔다니까 지금. 아니 뭐 말도 이런 말도. 아니 우리 누나 어? 아 공주는 어제는 삼시집으로 나왔고 오늘은 공주보러 오고 내일은 누구? 삼시집 나야? 아 나 보러 오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 나가가지고 막 할 때 삼시집이 나와 막 이러지 마. 왜? 그건 좋잖아. 아니 좋은데 앞에 공연하는 사람이 방해되니까. 근데 우리 사모님은 혼자 사세요? 네, 저 같이 시키면 안 돼. 미안해, 내 아픈데 내가 방송을 하고. 누가 듣고 살아요. 그렇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디스코로 좀 빨리해져줘요. 일자 있어. 우리 알았어. 펜스. 자, 가봅시다. 또 그 꼬라지에 또 신랑이 있네요. 음악!
쳐. 그만 쳐. 니네들 진짜 무서운 것은 안 되겠어. 참새보다 참새 진짜. 하. 자, 음악 올려주시오. 아까 태진아 그분이 이랬잖아. 여러분. 나는 또 여기 그 멀미 한 자리고 나 이게 부지런 줄 알았더니 파스였어. 네. 자, 한 번 더 신나는 걸로 신나는 걸로 한 번 더 갈 테니까. 네. 아, 삼식이 오빠 노래 한 번. 어저께 또 해. 자, 어제는 여행을 떠나야 한다라가지고 난 그 노래를 아, 본인이 한다고? 저기 무대 있잖아요, 무대. 거기서 부르면 돼요. 네. 자, 무대 끝났어. 그러면은 하나 더 가봅시다. 신난 어차피 저희들 그 한 11시 안에면은 그 저희들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0시에 저희들이 접으려고 했어요.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손님분들 안 계셔가지고 끝내려고 했었는데 어디선가 또 모르게 많이들 오셔가지고 지금 그 노래 한 두세 곡만 더 모셔드리고 저희들 이제 오늘 공연을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나와서 춤추실 분들은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저기 만원짜리 들고 있는데 예, 얼른 주세요. 내가 봤어, 내가. 아, 음악 나오면? 오케이. 자, 음악 준비됐습니다. 오, 갑시다. 출발! 가자! 내들리로 가. 내들리로. 이 노래 해석을 바로 내들리로 하고. 내가 찾던 그 길로 가.
저희들도 솔직히 이제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거의 그 끝내려고 했었는데 뜻밖의 또 수확을 또 거뒀기 때문에 딱 세 분만 노래 자랑을 시켜드립니다.